노너야기 TV 강의 노너 자음편 제도장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자 다시한당人约大在孔子博学而无所成名自闻知为门第子曰吾何知之于乎知是乎无之于矣 다랑당이날 대제공자 박학이무소 성명 자문지 유문제자왈 오하집 집어오 집사오 오집어의 해석 다락마을 사람이 말하였다. 위대하도다. 공자여. 그러나 박학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명성을 이룬 바가 없구나. 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겠느냐? 마차를 모는 일을 전공해야겠느냐? 활 쏘는 일을 전공해야겠느냐? 나는 마차를 모는 일을 전공하여 이름을 알려야겠다. 스토리. 이 이야기는 현대 서울, 바로 그 번화한 도심 속의 한 작지만 열정적인 스타트업에서 펼쳐진다. 이곳의 주인공은 성준. 한 젊은 개발자로서 그는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자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지 못한 상태다. 성준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지적 호기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박학다식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진정한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종종 의문을 제기한다. 어느 날 성준은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비슷한 조언을 듣게 된다. 친구들은 그의 지식의 폭에 감탄하면서도 그 많은 지식 중에서 자신만의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한 친구들의 질문에 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자신의 진로와 열정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그날 밤 성준은 고대 사상가 공자의 말을 떠올린다.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하나? 나는 마차를 모는 일을 전공하여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리라. 이 말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며 성준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아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성준은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팀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성준은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나 아직 깊이 탐구하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는 이 기술이 미래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제안은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의 제안 덕분에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성준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된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집에서 끊임없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연구하며 자신의 지식과 실력을 키워나간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져 몇 달 후 성준이 이끄는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성준의 이름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